이거 네 머리에서 나온 거냐? 예, 그렇습니다, 할아버님. 전혀 쓸데없는 머리는 아닌 게로구만. 좋은 생각이죠? 훌륭한 생각이야. 난 별로 찬성하고 싶지 않지만. 무슨 말씀이신지? 너는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나?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세상에 대한 경험과 지혜를 물려주는 상속의 과정이라는 게야. 그 속에서 전통과 규범이 서는 게고. 근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. 이거는 놀자는 거야.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걸 모를 만큼 내가 멍청이는 아니야. 내 교육관하고는 무관하다는 게지. 계획 자체는 훌륭하고 좋아. 해봐. 허나 이 하레비 땅 가지고 시작해볼 요량은 많아. 접니다. 찾으셨다고요? 왔나? 에, 자리 좀 비켜주겠나? 아직 포기하지 말게. 최 변호사를 부르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. 뭘 하시던가요? 유언을 다시 하시겠다는군요. 저도 내용은 모르겠습니다. 후손들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했던 것 같다고 하시면서 테이블을 다시 가져오라시는군요. 범인은 조표하고 있으니까 곧 찾아질 겁니다. 좀 서둘러 줄 수 없나? 예, 어제 사건이 하나 터지는 바람에 아래쪽도 바빠진 모양이더라고요. 인천에서 조직폭력배 그 시체가 발견되는데 서울에 연구를 둔 놈들인가 봐요. 그 바람에 바빠지긴 했지만 뭐 정 안 되면 제가 직접 찾아보죠. 그래, 미안하다. 아이, 별 말씀 다 하십니다. 예, 너만 믿는다. 오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. 아, 저 형님, 뭐 저 잊어버린 거 있으세요? 어? 아니, 뭐 차에 뒀다가 차 훔쳐간 녀석이 뭐 가져갔다든가 뭐 하는 거. 아, 그게 그저 뭐 작은 가방 하나 잃어버렸는데 아, 뭐 큰 건 아니고 아,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니야. 내가 얘기했잖아. 예, 알겠습니다. 너무 염려 마시고요. 기다려보세요. 알았어. 그래, 수고해라. 예, 응? 조심히 들어가십시오.